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만 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거 절대 적응 안 될 것 같아 언젠가 정직원이 되기를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 놀랍게도 밥보다 책이 더 좋습니다 네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 어쩔 만큼 저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뵙게 됐는데요 아 오늘 네. 날씨가 비가 오고 약간 우중충해서 조금 분위기가 처져 있는데 저희 일단 시작부터 그러면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댓글 네, 보니까 그쵸. 우리가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미리 노래 나와 있는 거 미리 맞추고 있어. 아 이게 이렇게라도 좀 노래도 하면서 분위기를 좀 업시켜야 지금 광탈 때문에 속상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또 이렇게 저승사자처럼 이렇게 네, 입으셨어요. 올블랙으로 좀 입고 왔는데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6월 하면은 딱 이 말이 떠올라요 네, 공기업 광탈의 달 저희도 이제 취준생들의 그 심정을 느껴보고자 이렇게 자소서를 조금 작성을 해봤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 거를 먼저 한번 네. 강쌤에게 제가 이렇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판넬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있어요? 지금 오. 좀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 제가 얼마나 또 저번 시간에 이거 특수효과 넣어주시나요? 특효음 이런 거? 아, 진짜 떨리는데요. 아. 오늘 채팅창에 지금 벌써 막 피바다 강쌤이라고 민철씨 피바다 되는 시간 네 상사의 지시를 어떤 걸 받았고 뭐 그거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한번 강쌤에게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아, 예. 아우 떨립니다 일단은 이게 자소서가 너무 촘촘하네 지금 내가 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너 마음대로 한번 까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자소서 소제목만 보면은 약간 도발적인 느낌이 나요 약간 공기업에서는 약간 안정을 좀 추구하는 편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이지만 그리고 호기심 가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노렸습니다 그걸 제가 아 진짜 노렸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상사의 지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걸 떠나서 상사의 말은 되게 잘 들으실 분 같아요 착한 스타일 굉장히 읍소한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서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 반성한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읍소를 했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는 좀 관대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뭐랄까 고단수의 구성을 짠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구성이에요 약간 제가 저자세로 이렇게 썼다는 말씀을 아니요 싶어요. 저자세라기보다는 네. 제대로 파악하신 거죠 아 그런 건가요? 우리 신입 나부랭이들이 일단 죄송하지만 겸손함을 좀 갖췄다 겸손함이 아니라 원래 겸손해야 돼요 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반영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가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그냥 어려웠어요가 아니라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인정하는 모습의 상황 설명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글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과제를 요구한 감독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을 생각을 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뭐냐면 어떤 내용이 안 들어왔냐 평상시에 감독님이 나에게 했던 어떤 조언 혹은 감독님의 어떠한 성향 혹은 과거 감독님의 어떤 작품의 특징 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민해 봤다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아, 평소에 내가 관찰하고 그쵸. 연구했던 부분들 자발적으로 먼저 노력을 해야지 제 능동적인 노력이 좀 안 예. 들어가 있다라는 그쵸. 거죠 이것도 중간보고라든지 어떤 피드백의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좋은 지표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합격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에 저는 한 7점? 7점 뿌듯합니다. 네. 6점이면 합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혹시라도 자기 광탈 자소서가 있으시면 먼저 도움을 받고 먼저 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도전을 이어나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로도 지금 민철 씨 멋있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소서도 얼굴값 하는구나. 약간 이런 댓글을 유야 내가 보니까. 네. 다행히 민철님은 피범벅이 되지 않았다고. 자 이제 제 자소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의 공기업에 지원했다가 광탈한 자소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필 좀 주시겠어요? 오늘은 주행이 늘었어요 얘가. 네. 네. 내가 보니까 많이 백스까지 완벽해. 저희가 4차 산업에 맞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무려 4차 산업인가요, 이게? 아, 방송 보니까 그렇게 아이고. 위협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소서 프로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유지민, 학력 인천 소재 4년제 졸업, 나이 26살. 지원 기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고요. 특이사항은 저축은행에서 1년 근무하다 퇴사 후에 취업 준비 중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뻔한 말들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어렵습니다. 강쌤, 이런 부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요. 강쌤 어떠세요? 이 마지막에 뻔한 말들밖에 생각이 안 나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다 뻔한 얘기입니다. 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구체화하는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결국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증명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따 자소서 이제 볼 때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곳 어떤 곳인가요? 기본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캠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기업의 어떤 부실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의 어떤 소외 계층들의 이런 신용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공기업 중에서도 우리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대표적인 신의 직장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프로필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드디어 우리가 3회 만에 퇴사를 하신 분이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네, 퇴사자 인 더 하우스가. 아 근데 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네 옛날에 그 네. 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 예 yeah. 퇴사자 인 더 하우스. 자 그럼 먼저 문제 자소서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소서는 두 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그 20자 자소서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수 씨 20자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있어요. 누구시죠? 있지. 있지? 네 걸그룹 있지 분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분들 노래 이제 달라달라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20자 이미 넘었는데?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거 반칙 아닌가요?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는 달라야 했지. 이제부터는 이거 벌금을 매깁시다. 20자 총평 제대로 못하면 저를 포함해서 벌금을 주기로. 좀 분명히 잘 썼는데 근데 눈길이 확 가는 그런 글은 아니라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강쌤의 20자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죠? 제가 아까 벌금 얘기는 네, 좀 벌금 한번 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인데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자신감은 넘쳐 보이는데 생각보다 행동을 손 떨지 마. 줘! 아, 행동을 달라. 네. 이 안에서. 네. 바로 경고 들어오나요? 바로 경고 들어왔습니다. 이 자소서에서 가장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행동, 과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그 증명 단계가 네. 아예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은 바로 이 항목입니다. 짜란! 자소서 4번 항목,
본인의 인생관 또는 직업관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윤리의식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면 정확히 어떤 걸 묻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규칙들을 내가 지키고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청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문제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윤리의식이 왜 중요한지라고 했잖아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네. 사실은 이건 공공기관이 아니라 캠코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게 사실 이거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메인은 직업윤리 능력이지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그런 사업적 특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연결을 해줬을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원자들이 평가 의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서 펜을 한번 다시 쥐어드려 볼까요? 아,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또 다스베이더 화색이 돌기 시작하십니다.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이거든요. 이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공공기관 직원 윤리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중복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그러니까 자꾸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네, 생각하는 그냥 이런 부분들이 좀 아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가 쓴 게 나쁜 건 아닌데 글자 써서 좀 아깝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너 좀 뭐랄까 삭제하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글들을 줄에서라 그래요. 아 줄에서 하나만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사업은 파급의 범위가 넓으므로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청렴함이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에게 있어서 직업은 자 여기 있는데 이 중략된 부분이 그래도 약간 그 캠코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읽어드릴게요. 캠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국민의 가계와 기업의 경영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의 잘못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잘못은 곧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있죠? 네. 이 문장만 달리고 다 지워버려 그냥. 다 지워버리라는 거지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살릴 거는 중략. 반대로 하시면 된다 이거 반대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 중략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겨주시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윤리 시기에서 비롯된 어떤 대형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아리 활동했다고 칩시다. 동아리 회비를 빼돌렸어.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 동아리에서 우리 동아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우리 동아리 지원을 안 해줘. 아 작은 조직도 일화할진데 공공기관이라는 파급력이 큰 영향을 주는 조직에서 특히 캠코와 같이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떠한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경험을 얘기했다면 훨씬 자기소개서로서 가치가 있었을 거겠죠. 근데 이 내용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세 분이 이걸 베껴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여도 우리께 돼요. 왜? 자기 경험이 없잖아요. 네. 생각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덕 교과서 같이 네.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라는 내용들을 그냥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글을 읽으면 남는 게 없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팩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강조하시려면 자기만의 어떠한 경험을 네. 통해서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이 항목에서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물어보는 게 있어서 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생계수단이죠. 이건 뭐 솔직하게 얘기하신 건 좀 좋아요. 네. 내가 하는 일의 자부심과 보람을 통해 인생의 본질에 다가가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 좋은 얘기예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러한 직업권을 가지게 됐느냐 마찬가지로 그게 없어요. 더더욱도 캠코에서 진행한 이 가치가 나한테 부합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분명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야 네가 한번 써봐 글자수 부족하단 말이야 글자수 앞에 많이 앞에 벌었잖아요. 네,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저는 빼 저는 이러한 직업관을 토대로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기 방송 올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항상 열심히 안 하잖아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네. 마음가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말을 열 번 잘해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만 잘해, 말만. 아. 근데 우리 지원자가 분명히 행동도 잘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걸 보여드리고 또 글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의 좋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여주지 못했던 약간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 좀 아쉽네요. 아, 나 또 너무 또 혈압 올랐네. 항상 이것만 하면 난 덥더라고. 아, 근데 확실히 제가 볼 때 근데 글 쓰는 자질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것만 아니면 붙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지민 학생의 자소서 광탈의 원흉,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상한 내용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불필요하게 일반적인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이시고 본인이 과거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윤리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본인의 어떠한 경험을 통한 가치관 형성의 그 행동을 좀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작가적 관점에서 백수 씨의 평가를 잠시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앞에 두 화에서는 어떤 문장들을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 네. 이번엔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문장은 없어요. 아. 네, 근데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내용적인 면에서요. 좋은 글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보편성과 특수성이거든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네. 그리고 특수성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나만의 어떤 생각 또는 나만의 어떤 경험들이거든요. 근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이 너무 네, 보편성에만 치중해 있는 글이에요. 26살밖에 안 됐는데 자꾸만 모름지기 사람은 무릇 사람은 이래야 하는 이런 식의 글만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특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특징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작은 경험들도 특수성을 확보하는 데는 충분한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민 학생이 듣고 계실 때 조금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고 가야겠죠? 둘, 셋!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후! 그럼 이렇게 광탈의 원흉을 들어봤으니까요 이제는 제대로 쓰는 방법을 배워봐야겠죠. 자, 그러면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눠서 일단 과거 우리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서 윤리의식을 지키면서 나의 어떠한 강점을 발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정말 보람된 것이다. 약간 이런 경험을 먼저 하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캠코가 어떠한 측면에서 그 가치에 부합되고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윤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네. 이걸 작성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되게 사소한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글을 네.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그쵸? 말씀이시죠? 아, 두 분 방송 중이잖아요. 딴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전화 통화해야 되니까 좋은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네요. 전화 어떻게 궁금하신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그 26세에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캐릭터가 너무 궁금해요. 혹시 전화를 안 받는 건가요? 피투성이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깔 만큼 까였다.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하나. 네, 전화는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종료를 할게요. 일단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갑자기 그 다운되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제가 이 순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전화 연결이 되게 묘미였는데 오늘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쉽네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준비해놨고 그랬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 전까지는 제 역량을 한 40%만 쓰다가 전화 연결할 때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백수 씨가 우리 지민 씨를 떨어뜨린 자산관리공사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대신 해주시고 전화 연결을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산관리공사 인사 담당자 여러분,
우리 지민이는요 애가 좀 맞아요 좀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참 글도 올바르게 쓰고 또 글을 보면 알아요. 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윤리관도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지민이가 또 이제 자소서를 내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예쁘게 봐주셔서 네. 좀 재미없는 부분들 보완해서 이제 갈 거니까요. 네. 다음에는 끝까지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지민 학생 저희가 대신해서 이렇게 캠코에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오늘 강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첨삭해주신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화이팅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아까 이 댓글로 자소서 쓰고 있는데 지원 분야 관련된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랑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술하는 게 어렵네요. 약간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 보니까 네. 약간 직무 수행 능력과 약간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종종 나가거든요. 면접에서도 특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가 여기 나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방송의 여러 가지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분한테도 가서 여쭤봐야 되고 저도 집에서 뭐 이런 카메라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독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에 대한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이크의 성능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그 해당 역할을 수행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일단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매뉴얼을 확인한다. 혼자서 공부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점검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해한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노력했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자기 개발 능력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이런 뉘앙스를 좀 담으시면 충분히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하면서 이렇게 써보기까지 했는데 다음은 각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일단 각인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명확하게 평가자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600바이트가 되면 보통 이제 한 800자 정도 되는데 소제목을 하나만 썼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가독성을 좀 해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본인의 경험과 그다음 캔코어에서 이런 윤리 필요한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문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너무 문장이 긴 문장들이 많아요. 제가 좀 계속 읽어보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워드 기준으로 출력을 했을 때 한 줄 네. 반을 넘기게 되면 좀 길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문장이 7개, 8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줄을 넘는 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평가자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좀 초과한다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좀 읽기가 좀 어렵다. 그런 부분도 반대로 또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한 번씩 정리를 해볼까요? 강쌤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면 기업에서 우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가 몇 점이다라고 알려주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답답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본인이 잘못 쓴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자소서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려요. 네. 근데 우리는 자기소개서니까 우리 지원자를 보고 싶어서 이걸 좀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 자신은 없어져 버리고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민 학생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한 얘기만 나오고 있다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주변에 있는 조언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자소서만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범용적으로 나 무난한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나다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거침없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우리 지민 학생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백수 씨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윤리관도 가졌고 그리고 괜찮은 문장 구성 능력도 가졌어요. 네, 말씀도 아마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신만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더 과감성 있게 다스베이더가 전화하면 전화도 좀 받으시고 네, 또 이렇게
재밌게 하면 좋겠어요. 네. 물론 취업 준비라는 것이 항상 고단한 일이지만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한 번씩 외쳐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워야죠 이제. 자,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그리고 증명하라. 그리고 각인하라. 잊지 마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넷,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